안녕하세요. 가공대 외식연구소 운영자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여름철에 많이 드시는 수박에 대해서 수박을 완전 한번 해부를 해서 과연 수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수박은 가장 먼저 이 생육기간이 꽃망울이 피기 시작해서 약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길게는 160일에서 170일 정도가 성장을 해야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요. 우리가 가장 이 수박에 있어서 암놈 수박이 있다, 순놈 수박이 있다라는 그 의견이 굉장히 이제 분부한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박은 암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 호박꽃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수박은 박이나 호박에 그게 접목을 해서 이 수박을 키우는데, 호박 같은 경우에 암수꽃이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수박도 암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이 호박을 갖다가 이제 접목을 해서 수박을 키우는 그 이유는 수박이 그 성장기간 하는 동안에 시들음병, 즉 시들시들해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이제 병이 많고, 또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이 수박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수박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가 이 축산에서 얘기하는 F1, 즉 유전자를 이용해서 유전자 강자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원리를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원을 매직으로 그려놨는데요. 이렇게 반지름이 아주 경미하게 1cm 이하로서 작은 게 있습니다. 이렇게 작은 수박은 당도가 달고 또 암수박일 수가 있고, 특히 당도가 높음으로써 이 수박 껍질이 아주 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. 그럼 만약에 우리가 호박이 아니고 박의 수박을 접목해서 키웠다거나 순놈 수박일 경우에는 당도도 현저하게 낮고 또는 이 수박 껍질이 이렇게 두껍게 느껴진다거나 또는 수박이 아무래도 맛이 뒤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수박을 고를 때 수박이가 이렇게 긁힘 현상이 자주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, 긁힘 현상이 많은 그 이유는 벌꿀이 꽃망울이 질 때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벌꿀이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함으로써 당도를 높이는, 즉 그 당도의 증식을 높여주는 그런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긁힘 자국이 많은 것은 벌꿀이 자주 이 꽃망울에 왕래를 했다, 이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수박을 고를 때는 이 꼭지도 이렇게 살아있는 듯이 이렇게 생동감이 있게 살아있는 수박,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곳이 아주 배꼽이 작은 것, 그 다음 이렇게 잔 긁힘 현상이 많은 것, 그 다음에 이렇게 울은 줄기가 선명하게 큰 것, 그 다음에 간격이 일정한 것, 이런 수박을 골라서 드시게 되면 완전한 백발백중의 좋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는 이렇게 랩핑을 해서 판매를 하는 수박은 그 수박을 사서 냉장고에다가 약 일주일 정도를 보관해 두게 되면 세균이 약 3,000배가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드시다가 남은 수박은 절대 랩핑을 해서 하지 말고 락앤락이라는 그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해서 해서 냉장고에다 보관을 해서 드시고, 그 다음으로는 이 수박을 칼로 쪼개기 전에 아주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수박을 칼로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수박 껍질에는 많은 세균이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연 제가 이 마트에서 구입해온 수박이 얼마나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잘 익었는지 제가 칼로 직접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
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뜨겠습니다. 아주 이렇게 칼을 대자마자 아주 쭉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잘 익은 그런 수박 같습니다. 제가 한번 쪼개보겠습니다. 제가 껍질도 얇고 씨도 아주 작고 아주 빨간 색깔로 수박이 아주 잘 익은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름철에 우리가 많이 드시는 수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수박을 고르실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좋은 수박을 골라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